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창무 체육회 사무국장 최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선에서는 별도의 개인 시기 없이 대회를 주최하고 주관하시는 주연예빈을 소개하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문순 화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호관 화천군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준현 화천군 파크골프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로 파크골프 실업진 선발전을 기획하시고 대회를 개최해 주신 최문순 화천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나중으로 하겠습니다. 편히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2년간 저와 함께 대한민국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일꾼을 선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차전에서 12% 정도의 치열한 경쟁력을 두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대개 경기 끝나는 후기가 참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땀한땀 바늘이 양복을 만든 듯이 뭐 잘 치던 못 치던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대한민국의 파크골프를 위해서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차분히 오늘 경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컨디션 관계들은 누기라고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네 개의 가족이 두 가족 네 분이 함께 다 예선을 통과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파크골프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면 누군지 알잖아요. 하여튼 오늘 좋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미안한 것은 예선전 36골만 치면 되는데 54홀씩 하루 치고 2차전 또 이틀 치고 또 결승은 3일이나 쳐야 되는 이 혹한 훈련기를 계획하고 또 바로 줍니다. 하기 때문에 힘드시면 저희 욕해주세요. 이것이고 대한민국의 파크골프의 발전을 위한 길인 만큼은 확실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저와 함께 파이팅 한번 세 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한민국 파크골프를 위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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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박근혜 의원의 말씀을 해주신 화천군 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송호관 화천군 체육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천군 체육회장 송호관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여간 그 우리 대한 파크골프 그 저기 경기위원장님, 심판위원장님 또 앞에 계시는 심판위원님들, 경기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수분들이 예선에 577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을 뚫고 예선 2차에 이제 1차에 통과해서 2차에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에도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게 매너 경기입니다. 매너를 잘 지켜서 화합하고 좋은 경기 또 타수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합하지 않으면 많은 힘들 겁니다. 오늘 그 경기에 임하시면서 서로 화합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치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조 보시고 한번 더 토닥대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해봅시다. 예, 돌아주세요. 모든 분들이 우리 화천군하고 화천군 체육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체육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화천에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먼저 건강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송호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대회진행위원장님, 심판위원장님의 대회진행 및 로컬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대회진행에 앞서서
저를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우리 화천 부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저도 긴장하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 웃고만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화이팅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화이팅할 게 있습니다. 이 화천문 방문해 주셨고 여기 직원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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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선전 실업팀 1차 예선을 해보셨어요. 동일합니다. 여기서 10%를 끝마치시면 식사하시고 3000원 1구장 넘어가시고 거기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경기하시고 1구장까지 넘어가서 오늘 50살 경쟁 하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내일도 똑같은 요령으로 그래서 전체 108호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도 파크골프에서 이렇게 108호를 진행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한 적은 처음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발전하는 모습이다. 화천군수님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세 번 해주셨는데 이만큼 우리 갈 길이 현재 있고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파크골프가 계속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샘플 모범을 보이자. 이 대회의 모습에 선전하시면서 배려해 주시면서 그렇죠? 결과에 관련 쪽으로 수용해 주시는 쪽으로 힘을 주시고요. 자, 오늘 내일까지 관련 쪽에 여러분이 순위 결정은 남자 여자 순위 16분 16분 컷오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타자가 있을 때는 같이 올라갈 때 18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남녀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타수 관리 해드릴 겁니다. 자, 대회 로컬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대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기 규칙에서 적게 기록해서 타수를 제출했을 때는 실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대본부의 대위원들이 계속 검산합니다. 검산해서 적게 기록된 사람을 무시해 그걸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격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대회 로컬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합산을 정확하게 했는가를 해서 적게 기록한 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가지고 게시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실격 처리는 안 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주요 경기 규칙 로컬룰 우리 심판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모습을 뵈니까 달리 보이는데요. 예, 실력과 매너, 에티켓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번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월 샷하실 때 홍길동 아니면 홍길순 몇 타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홀컵에서 공 꺼내실 때 몇 타 쳤습니다 하고 심판과 동반자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5타 6타 가면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 시그널은 역시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만 심판들이 해줄 겁니다. 먼저 미리 해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 사항 하나, 나이 개선인데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그런데 공 뒤쪽에 어드레스시 규칙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드레스 하는 경우에 공 뒤쪽에 지면에 클럽 헤드가 닿을 때는 어떨 겁니다. 어드레스시 때는 벌타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 다 뭐 조준원 에이밍시라든가 뭐 공 뒤쪽은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치려고 이제 두 번째 샷부터 치려고 어드레스를 했는데 살짝 클럽의 면에 공이 닿아서 움직였어요. 자, 우리 경기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타 친 걸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걸 심판님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로컬룰인데 여기는 이제 오비존 개념이잖아요. 꽃밭은 오비존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홀로 가면 페어웨이 가면 오비 아니에요. 그대로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활체육공원구장은 저쪽 오른쪽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도로가 있죠. 여기만 넘어가면 여기는 오비지만 다른 쪽의 도로는 페어웨이로 간주해서 오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쪽 오른쪽에 쭉 큰 도로만 오비로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보호기 위해서 통 위로 들어갔을 때만 구제합니다. 옆에 붙어있는 경우 구제 없고요.
터빈시키지 않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다음월에서 T샷을 끄는 실격 처리가 아니고 그 전후를 더블파로 처리하겠습니다. 각홀의 타수는 더블파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그 외 경기 규칙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치셔야 좋은 스코어 날이라는 건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볼 닦을 수 있나요? 아, 없습니다. 오늘 공 닦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마크는 그대로 허용됩니다. 네. 저 안면 가리개는 혐오감 주면 안 된다까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혐오감 주시고요. 여러분 경기 베스트 스코어를 낼 수 있도록 하신 마음가짐 편안함을 갖고 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 외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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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입하시죠. 진입합니다. 잠시 후 대회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각호 심판분들과 선수분들께서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좋다.
여기는 세컨샷입니다. 150m의 세컨샷입니다. 에이코스 3번홀 티샷에서 앞에가 한 50cm 높이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겨야 볼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높이가 50m, 아니 30cm, 아 50cm는 될 것 같아요. 50cm. 난가? 그럴까요? 누가 그래요? 윤현석 선수.
이래저래 마음고생 하시는 날이네. 땅이 안 도와주네 또. 나이스. 여기가 진짜 여기 넘어가라.
다시 와가지고 2개 남았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안정을 취하고 하겠지. 너무 빠져도 안 돼. 10초. 10초.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갈게. 네. 진행하세요. 이영이 또
감사합니다. 네.